전화. 동대대. 그 동대대에선 그 수청 사타 그 마구 사건 그 후방 그 정원 좀 해주세요. 예투. 마구 사건. 와, 이게 출동하다가도 변경이 되네요. 더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. 와. 급한 데부터 가는 거죠 지금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. 터미널 근처거든요? 사거리에서 어떤 분이 자전거 타고 가서 쓰러졌는데 못 일어나시는데요? 아, 의식이 있는지는 혹시 확인 안 되시죠? 선생님 지나가신 거죠? 네, 네, 네.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계시다라는 건 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. 터미널 사거리? 저기입니다. 지금 사람 저기 있는데. 아, 저기가 터미널이네. 네. 어, 진짜 119에서 내려와서 내리셨다. 얼굴에 조금 피가 좀 나셔가지고 어떻게 넘어졌는지 저희가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예방청에서 구급차 불렀고 화장실 가셨거든요. 구급차도 다 따라간 상황이고요. 어디 넘어진 위치가 어딘가요? 여기 플랜카드 있는 바로 앞에 차도 바로 옆에 이렇게 본 사람이, 네, 본 사람이 없으니까. 네. 아. 폭염수셔라서 저희가. 네, 판. 예. 네. 지금 나오시네요. 예. 네. 많이 안 다쳤어야 되는데. 약주하셨네. 약주하셨네. 약주하셨어. 술을 많이 드셨네. 야, 저렇게 드시고. 야. 와, 많이 드셨어.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신 게 차로 떨어졌으면 정말 맞는 네. 말씀입니다. 2차 사고가 엄청 위험하거든요. 크게는 안 다치신 것 같아요. 천만 다행이네요. 예. 본인도 이제 안 했다고 하셨다가 내가 끌고 왔다고 하셨다가 탔다고 했다 이제 계속 진술이 바뀌니까 확실하게 누가 탔어요라고 얘기해 주면 이것도 엄연히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술 먹고 자전거 탔어도 이제 음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현장에 확인이 안 되니까 되게 무리하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은 동대 둘이 모셔다 드리면 저희는 다시 지구대로 네. 이동하겠습니다. 네네. 네, 고맙습니다. 그 관련자 만취 상태라 기과적 처중입니다. 만취 상태 지금 얘기하는 거죠? 네, 만취 상태라 기과 중인 불밭이라고. 할아버지는 차도 좀 쓰러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. 거기 차량도 많이 이동하는데.